고불식으로 열흘 일정을 시작한 조계종 55기 3위 3인익의 수계교육에 69명이 입교해 불국정토 실현에 큰 서원을 세우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봉행된 고불법회에는 김천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을 수계교육 지도위원장으로 교육부장 진광 스님, 유나 덕문 스님 등 관계자 스님들이 참석해 예비 스님들의 첫걸음을 증명했습니다.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진광 스님이 대독한 입제사를 통해 출가자로 초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출가 정신을 보다 견고하게 확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5기 3위 3인익의 수계교육 입교자는 남행자 39명, 여행자 30명으로 어제 고불식에 이어 다음 달 8일까지 부처님의 생애, 3위 유리 등 교육과정과 5급 승가고시를 거쳐 3위 3인익를 수지할 예정입니다.